만약에 티볼리, 코나, QM3 말씀을 하시면 저는 무조건 김태희 만났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손님, 여기 그 예쁜 여자친구. 아! 많은 딜러분들이 안 알려주시는데 신차 가격이랑 꼭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현대자동차에서 차대번호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 차량 출고 당시에 어떤 등급이고 신차 가격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이거를 교묘하게 손님한테 안 알려주고 속여서 파는 딜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딜러를 믿지 말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현대자동차 차대번호 조회 이렇게 검색도 나오고요. 기아자동차도 차대번호 조회로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증상에 있는 또는 성능기록부상에 있는 차대번호를 종료해서 신차 가격 대비 좋은 가격을 살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코나는 감가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에요. 그런 차들은 내가 신차 가격이 만약에 뭐 한 2,500이다 근데 3년 된 중고차를 2,200에 산다 그럼 안 사는 게 낫잖아요. 새 차 사는 게 낫잖아. 3년 된 대원차 300 사면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딜러분들이 이걸 차를 매입할 때 이게 모던인지 프리미엄인지 그런 것들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측으로 2등급이 아닌데 뭐 다른 등급이 표시가 돼 있고 추가 옵션도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이 차의 신차 출고 가격은 이 정도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리뷰 채널도 운영을 하는데 제가 코나를 시승기를 올린 게 있어요. 아이언맨 에디션을. 근데 제주도에서 그 시승 좀 해봤는데 네. 오 괜찮아요. 옵션은 수입차에 안 꿀려요. 자동차 본연의 주행 질감이 좀 떨어져요. 근데 코나는 그 컴팩트 SUV 사이즈에서 나오는 장점 때문에 그 국산차의 한계를 좀 넘어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어느 정도 잡아주고 타이트하면서 딱딱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흔들림 이런 게 적으면 좋은 건데 여기 볼륨감에서 오는 탄탄한 주행감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이. 만약에 티볼리, 코나, QM3 말씀을 하시면 저는 무조건 코나. 네, 왜냐면은 디자인은 티볼리가 꽤 예쁜 것 같고요. 티볼리 승차감 쉽지 않아요. 가성비는 좋죠. 가격이 좀 싸니까. 연비는 QM3가 좋은데 옵션이랑 주행질감 이제 앞으로 관리할 때 정비성 다 따졌을 땐 코나. 전 트랙스도 괜찮다고 보긴 봐요. 근데 옵션이 좀 딸려야 돼, 트랙스. 다륜은 굳이 필요 없겠죠? 절대 필요 없어요. 눈 올 때는 윈터 타이어, 겨울에 윈터 타이어를 끼워야지 4륜에 기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전륜이라서 타이어에 신경 쓰는 게 훨씬 맞는 거예요. 그 먼지가 좀 쌓여있고 중고차 특성상 약간의 실리 스크래치들이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깨끗합니다. 휠 타이어가 좀 괜찮아요. 얘는 코나는 차체 크기에 비해서 예. 바퀴가 좀 커 보이거든요. 차체 크기가 작고 바퀴는 좀 크다 보니까 상품화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진 않았어. 좀 깨끗하게 하는 업체가 있고요. 낙광이라 그래갖고 가격은 싼데 퀄리티는 떨어진 업체가 있는데 요거는 후자 같아요. 1.6 터보예요. 그래서 배기량은 작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치고 나가고 1.6이다 보니까 세금 싸고 연비 괜찮고 뭐 이런 장점인데 터보라서 1600cc 아반떼급의 연비가 나오진 않고 그거보다 좀 떨어져서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GDI는 엔진 이슈가 좀 있어서 엔진 소리가 비슷하거나 좀 큰 차들 피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냉간체 스타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는 이쪽 펜더를 단순 교환. 펜더고 있죠. 펜더 단순 교환인데 무삭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얘만 교환해갖고 안에 패널이나 이런 데를 판금했거나 용접을 했으면 사고로 들어가는데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외관은. 그래서 크게 뭐 손상만 없으면은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 우리는 차를 많이 팔다 보니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감이 와. 근데 얘는 소리 괜찮습니다. 다른 부품들은 교환한 게 있는지 없는지 엔진 룸에 흙먼지가 많은지 침수 의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죠. 진짜 팀 없고요. 전망감지기까지 있구나. 그거랑 통풍 시트가 추가한 것 같아 제 생각에. 또 옵션이 딸리는 차들은 운전석만 있는 게 있어요. 김태희 만났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이거 있어야 돼. 네.
드라이브는 에코, 스포츠, 스포트 있는데 이거는 보통 에코 연비 모드고요. 스포츠는 이제 좀 하드한 주행 달리고 싶다. 스포츠고 컴포트는 좀 부드럽게. 평소 주행은 에코로 가는 게 낫죠. 예, 연비 모드로 가고. 고속도로도 에코로 그냥. 어, 그럼요, 그럼요. 갑자기 여자친구랑 싸웠어. 그럴 때는 또 스포츠로. 아, 물론 그러라는 건 아니고. 자, 이거 하이패스룸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얘는 최고 장점이 코나의 대부분 썬루프 옵션이에요. 썬루프는 흡연자들한테는 필요한 거 아니고요. 좀 습한 날씨 때 있잖아요. 서리 끼잖아요. 이렇게 필터만 딱 해놓고 가도 괜찮고 햇빛으로 이제 들어오는 채광도 괜찮고요. 왜냐면 썬루프는 밖에 뚫을 수가 없으니까. 네. 내비 이거 사제로 다 할 수 있고요. 이거 다 밖에서 달 수 있어요. 네. 얘는 안 돼요. 이거 핸들 열쇠니까. 미디어, 그리고 노래 같은 거. 아, 그럼. 라디오 뭐 그런 것들 다 이걸로 하니까. 아, 그건 편하겠다. 네. 이게 없으면 되게 요즘 없어 보이죠, 요즘 차지가. 타이어 상태 괜찮고, 외관 상태 괜찮고, 엔진 누이 없고, 엔진 소리 괜찮대요. 어, 높아요, 확실히. 쉬운 점을 한번 해서 하부에 소리만 안 나면 좋을 것 같다. 오늘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인데, 아이나비 A100이면 그냥 쓸만한 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쉬운전은 안 하고 그냥 솔직히 사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은 꼼꼼하게. 근데 그거 귀찮다고 안 해갖고 좀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보러 왔을 때 다른 딜러분이 손님이랑 같이 계셨는데 저희 때문에 못 봤거든요. 아, 좀 미안하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이 이기는 거지. 조금 제가 거칠게 운전할 거예요. 달려봐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3년에 6만 일반 부품은 AS가 끝났고요. 5년에 10만 엔진 미션은 남아있을 거니까 일단 AS가 있으니까 사실 엔진 미션에 대해 약간 부담이 좀 덜하고요. 소모품은 보증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막 썬루프도 해보고 이런 소모품류들을 다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아, 이 장갑이 맨날 없어져. 누가 갖고 가 내 장갑을. 변태 있나 봐, 우리 사무실에. 어,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전차지의 어떤 성향을 볼 수 있는데 짐을 싣다가 이런 불킹이 있을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이니까. 근데 네. 일단은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바람 넣을 수 있는 타이어 킷이 들어가 있어요. 어, 이것도 좀 깔끔하게 챙겨 놓으셨네. 순정 매트를. 누수의 흔적. 이게 막 물이 샌다 그러면 막 AS 센터 가도 잘 못 잡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흔적을 좀 봐야 돼요. 이게 없네요. 딱 요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요거 보면 금고 만들어지, 금고. 언어로 착착착착. 그리고 얘는 SUV답게 차박 같은 거 이제 분위기 내잖아요. SUV답게 생각보다 안 좁아요. 대형은 아니라서 잘 때는 대신 이제 괜찮아요. 여기 손님, 여기 그 예쁜 여자친구. 아! 좋습니다. 19년 타이어네요. 교환했네. 아, 뒤에는 저 뒤집어 나갖고 제조 전원이 안 나오는데 그럴 때는 제 트레드를 보거든요. 아, 이게 뒤에는 안 갈았어요. 코나를 잘 사는 방법 첫 번째, 휠 스크래치를 보세요. 얘는 차체 크기에 비해서 바퀴가 좀 커 보여요. 17인치라서 원래 큰 바퀴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 타이어가 좀 커 보이는데 휠에 스크래치가 있으면은 되게 보기 싫어요. 좀 관리도 좀 덜 해 보이고 그런 게 좀 없는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렁크 공간이 지저분하고 캠핑을 많이 다녔던 차들은 조금 피하는 게 낫지 않나. 험로를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시에서만 얌전히 탔던 차가 좋은 거거든요. 녹슬어 있고 찍혀 있고 이런 흔적들이 있는 거는 여기서 유추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캠핑을 많이 다녔냐 안 다녔냐. 어,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와, 얘는 엄청 깨끗해. 코나를 잘 사기 위한 방법 세 번째, 원래 보통 다른 차들은 범퍼가 이렇게 광택이 나는 일체형이잖아요, 대부분 차들이. 근데 얘는 요 이제 플라스틱 소재 가니쉬로 돼 있죠. 좀 다르죠, 소재가. 보통 여기 스크래치 나고 그러면은 얘네들 도색이라도 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좀 티가 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플라스틱 가니쉬 부분, 펜더 커버랑 범퍼 부분, 요런 것들의 기스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요거를 좀 메꾸기가 어려워서 요걸 통으로 갈아야 되는데 그럼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 부분까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시 예스카에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코나 잘 사는 방법을 손님과 코나를 보면서 알려드렸죠. 사실 거죠? 제발. 판매를 하면서 정보도 드리는 예스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은 제가 그냥 제일 빨리 제 얼굴을, 그리고 장갑 훔쳐가는 자수해라 진짜. 터보차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타요. 많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차를 이렇게 좀 험하게 운전을 안 하시는데 사회초년생분들 피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좀 내가 타고 있는 아반떼가 리싱카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터보 엔진은 이렇게 안에서 유격이 많이 생기면서 떨림이 많이 와요. 엔진 소리도 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는 거예요. 제가 다 작성해놨고요. 네.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서류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꼭 꼼꼼한 서류 확인을 통해서 성능기록부, 압류전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들러가면 이런 거 제대로 안 알려준다 그러면은 요구를 하실. 다 이제 마무리했고요. 최고 할 거고 차도 사셨고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면 씨는 되게 잘생기셨고요. 상품이 좋아 보이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시면은 남자 말고 주선 해드리면은 뭐 정장이라도 한번 감사합니다. 잘 타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이제 한 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